네, 카카오뱅크 공모주 일반 청약 현재 증권사별로 경쟁률 현황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성종 기자. 네. 지금 현재 국내 증권사에서 네 곳에서 네. 이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곳을 일일이 지금 확인하시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참고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현재 유튜브 채널 주톡피아에서 저희 이데일리 증권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거기에서 카카오뱅크 실시간 그 청약 경쟁률을 생중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지금 2시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KB증권이 123.9-1, 한국투자증권이 163.9-1, 하나금융투자가 117.9-1, 현대차증권이 124.9-1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첫날만 해도 현대차증권이 가장 낮았거든요. 네. 19.3-1로 가장 낮았는데 지금 오늘 2시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두 번째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어제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아 현대차증권이 좀 더 유리하 하겠구나 생각해서 네. 둘째 날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이제 남은 3시와 4시 집계에서 또 이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4개 증권사가 거의 이 정도면 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사실 무방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한 이 청약자들, 투자자들의 네. 머리 굴림이 더 앞으로 남은 1시간 한 45분 정도, 40분 네. 동안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쟁률만 딱 봐도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눈치작전이 정말 네, 아주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 전략이 무엇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사실 뭐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딱 떨어지는 전략이 있다면 네. 뭐 너무나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방법은 쉽지가 않고 결국 네. 끝까지 이 경쟁률을 눈치 보기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좀 유의할 점부터 먼저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청약에서는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 그렇죠. 중복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증권, 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에 모두 계좌가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예전에 뭐 SKIT나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다 청약을 하시면 네. 결국은 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체가 무효되는 중복 청약의 경우에는요. 네. 네.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나눠서 이렇게 했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거 하나만 인정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것들이 헛수고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청약 금액이 큰 순, 또 청약 건수가 적은 회사 순으로 순차 적용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복 청약 말고 이중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이중 청약은 하나의 증권사에 복수의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KB증권에 네. 내가 주식 계좌가 두 개다. 그렇죠. 뭐 현대차증권에 뭐 세 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개 복수 계좌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 계좌, 복수의 계좌를 통해서 복수의 청약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이중 청약은 중복 청약보다 더 가혹합니다. 아예 모든 청약 신청 자체를 무효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네. 아예 한 주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네,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중 청약은 절대로 피하셔야 되고 중복 청약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중복 청약이 돼 있다라면 네. 나머지 것들을 좀 그 경쟁률 눈치를 봐서 나머지 것들을 취소, 청약 취소는 마감 시점 전까지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취소를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균등 배정 같은 경우는 청약 참가자 숫자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사실은 한 사람이 대량의 청약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청약을 몇 명이나 몇 건이냐 했느냐가 사실은 균등 배정에서는 중요한데 네. 뭐 그것까지는 지금 집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물량이 많은 곳이 균등 배정으로는 유리하다. 그렇다면 KB증권이 가장 물량이 많거든요. 전체 네. 물량의 거의 한 28% 정도를 KB증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균등 배정, 최소 청약을 하실 분들은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KB증권에 하시는 게 가장 네. 마음이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비례 배정은 최후의 순간까지 경쟁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톡피아를 통해서 경쟁률 계속 확인하시고 막판에도 진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네. 진짜 4개 증권사 각각 들어가셔서 네. 현재 상황 좀 그 경쟁률 체크하셔서
마지막 청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전략 그 말씀해 주시는 이 상황에도 주택비하에서 지금 경쟁률이 좀 바뀌었을까요? 지금 네.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지금 2시 집계된 숫자만 올라와 있고요. 네. 이따가 3시가 조금 지나게 되면 아마 이제 또 3시 기준 집계 숫자가 나올 테니까 그 3시 기준 숫자가 아마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주토피아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 최종 숫자일 거라 예상이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증권사 뭐 모바일이나 HTS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간대별로 계속 경쟁률은 지금 높아만 가고 있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어제 BNK 투자증권에서 매도 의견을 내는 등 카카오뱅크 공모가 두고 밸류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네.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이 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매도 투자 의견을 내면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목표 주가로 2만 4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가가 3만 9천 원이니까 공모가 대비 약 40% 정도 낮은 가격이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고요. 네. 이거에 따르면 시가총액으로는 11조 3천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을 활용한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긴 합니다만 결국은 비이자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카카오뱅크의 차별화 포인트이자 경쟁력인데 아직 플랫폼을 활용한 비이자 이익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과제다라는 것이 BNK 투자증권의 핵심 포인트고요. 유한타 증권도 좀 비슷한 관점에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은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는 서비스를 들고 올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만 본질은 결국 은행이고 은행업의 특성 안에서 그 기업 가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유한타 증권의 이야기고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은행업의 특성상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10%대를 벗어나지는 힘들 것이다. 벌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공모가 범위는 ROE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에 SK증권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상장 후에 시총 예상치를 31조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공모가 3만 9천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시총은 18조 5천억 원인데 이거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한 68% 정도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되면 국내 은행 시총 1위인 KB증권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네. 수준입니다. 결국은 SK증권은 이 카카오 플랫폼을 카카오뱅크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언택트 금융 모델로서의 메리트 예를 들어서 판관 비중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영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다른 은행 대비해서 결국은 PBR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그런 가치가 매겨질 수 있는 그 기저에는 고객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그런 신용 위험 평가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지만 그 정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따져보셔서 좀 청약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애청자분 중에 스카이B84님께서 중계를 하고 계세요. 실제 경쟁률은 곱하기 2를 해야 하고 현재 비례 경쟁률은 전부 250대 1을 넘었어요. 라고 이렇게 네.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또 메타버스 대장주 또 상장한 맥스트 오늘 따상이라고 또 알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이렇게 모두 함께하는 네, 우리 빅머니 1부 또 우리 뉴스 기업 뉴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